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와 온유한 작가의 만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가 남긴 그의 메모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에 저의 경험과 깨달음을 조금 보태해 보겠습니다. 그가 남기고 싶어 했던 말, 그의 생각과 통찰들이 짧은 글들로 남겨져 있으며 이를 잘 꿰매어 한 권의 책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이니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들이 되길 기대하며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나는 기적이다. 매일 아침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다양한 일들을 하겠지만 공통적인 일을 찾는다면 거울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의 여행을 해야 하는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면 마음의 주문이 필요하고 그 주문을 바로 지금 나는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세요. 나는 기적이다. 나는 해결책의 일부이다. 성공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일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문제의 일부인지 해결책의 일부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자신에게 정답은 줄 수 없었지만 용기를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선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자신이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좋은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우린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가진다면 그 망설임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후회가 남는 선택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로 모든 원인을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예외는 늘 있는 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현명해진다. 지식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그런 걸까? 이유는 단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며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이것이 곧 현자의 태도가 아닌가.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은 우리가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늘 우리에게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세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으며 내가 아니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무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어디인가에 저장되어 있기를 바라시나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삶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생명체의 인생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인간은 역사에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그토록 간절하게 살았나 봅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며 산 지 조금 되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 하루를 마쳤을 때 내 인생의 끝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 없는 내일을 계획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웃으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 끔찍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우울증에 빠질 것 같고 회의주의에 매몰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린 누구나 자신이 없는 지구를 상상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을 넘기고 나니 죽음을 부정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조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츰 익숙해졌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어 내 삶과 내가 살아오며 만난 인연들과의 관계 회복, 정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우리가 쉽게 가지기 힘든 마음 역시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차디찬 죽음의 상태가 되고 모든 기억이 소멸되며 모든 이들로부터 잊혀간다는 것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이며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화장터에 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거나 장례식장에 갈 때에만 잠시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임을 생각해 보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었던 하루를 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여두었다. 내 의도는 내 믿음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끄는 것이다. 내 의도는 사랑이다. 내 글과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뿜는 것이다. 내 의도는 나의 진실한 자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글을 집필할 때마다 이 메모를 바라본다. 그러면 내 글이 가야 할 방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창조적인 삶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이다. 영감을 얻고 싶은가? 무엇이든 눈앞에 선명하게 존재시켜라. 우리는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과 많은 숙고함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상의 단 하나뿐인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잘 정립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많은 경험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만의 길을 발견했다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가장 창조적인 것들이 발견되고 표현될 것입니다. 좋은 부모란 아름다운 잠언집 예언자에서 카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소유물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번민에 매우 큰 지분을 갖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이다. 우리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의 세계를 소개해주는 대신 그만큼의 고통과 불안을 안겨준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걱정은 대부분 죄책감과 불안이 근원이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간단하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자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기 전까지 잠시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는 존재가
부모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 자녀의 삶을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간직한 채 그들이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 주어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준 것에 대한 대가도 은근히 기대합니다.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마음을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너무 무심하여 방치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좋은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참된 어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면 이 사회는 한층 더 성숙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때론 좀 지나친 사랑도 표현해보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 좋은 부모의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입니까? 저자의 말대로 자녀가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실망과 평가 또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처럼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어쩌다 갔을 때 안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힘든 좋은 부모를 우리가 한번 해내보면 어떨까요? 자녀는 우리에게 그만큼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근원에 가까워지는 삶. 삶이 궁극적으로 닿아야 하는 경지가 있다면 초연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이며 삶의 자유를 선물해준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과 안식을 주고 걱정, 계획, 생각, 욕망 등의 모든 잡념들을 내려놓아라.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초연한 상태에서 나와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초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적 근원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숨가쁘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호흡에만 잠시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며 잡념들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명상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 그 시간이 좋아지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찾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저 바쁜 일상에 지쳐 하루하루 살아가던 여러분이 그 명상의 시간을 인위적으로라도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신다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집착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더 좋고 아름답다는 판단은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해체한다면 집착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장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교육이나 세뇌를 통해 신념화되어버린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집착도 있을 것이며 삐뚤어진 사랑의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인간의 무지함에서 오는 집착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응원하는 프로팀을 바꾸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자신의 삶과 선택 모두를 부정해야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참된 자유를 위해서 말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라. 누군가 당신에 대해 수군거려도 모르는 척 참고 있는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가? 늘 손해를 봐서 억울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당신 탓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왜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하려고 하는가?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제안을 하는 일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지만 우아함을 갖추고 정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혀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로가 피해를 당할 일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을 뿐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용하고 불합리하게 대할 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싫다면 싫은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많을 텐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으며 겉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 시대를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와 직장 내 따돌림, 사기꾼들의 공세가 쉼없이 이어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켜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타인을 복속시키는 소시오패스들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서 피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소중한 세상에 태어나 고귀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잘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용서다. 용서의 결과는 늘 타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다. 용서하지 않는 한 내 몸과 마음은 분노와 상처에 꼼짝없이 갇혀 있게 된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 용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용서는 좋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필수 과목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과제 중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용서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는 우리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지 못해 억울해하며 살아가는데 용서를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겨다 준 상대방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위해 용서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 용서하고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과를 받아내거나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대상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 그러므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면 개입하고 당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면 내버려 두고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걱정 따위는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히 나눌 수 있나요? 얽히고 뒤엉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해답도 없는 선택을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결국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게 고민하다가 겨우 선택했는데 후회가 인생을 덮치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민 없이 살고 싶을 것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작고 큰 걱정을 하며 살아가며 그 걱정 때문에 어쩌면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해서 아픔을 이겨내고 더 좋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걱정과 고민은 분명 우리를 병들게 하겠지만 적당한 긴장감은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살도록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이 제 삶을 파괴시키지는 못하도록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래가 냉정한 현실로 우리 앞에 닥치는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야 하니 걱정은 안 하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는 못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래를 위해서 약간의 걱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실수란 없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완벽하고 존귀한 존재인 자신을 절대로 학대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인간의 존엄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전쟁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의 현장 속에서 인간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자신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남겨두고 떠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혹하고 혹독한 세상의 규칙을 지켜가며 살아가다 보니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말을 쉽게 말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규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그 규칙 속으로 유도합니다. 이 얼마나 냉정하고 힘겨운 인생입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우리를 돌봐줄 것 같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혹독하게 대하는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너무 숨막히는 규칙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마시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현실도 녹록지 않은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면 숨쉴 여유가 없을 것이며 편히 안식할 공간과 시간도 없이 마음은 병들어갈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은 타인에게 날카롭게 향하여 자신도 무너지고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의, 신념, 신앙, 가치관들 중 진리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서 나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너무나 짧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 슬픈 인생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법도 배우시고 자신과 함께 사는 법도 터득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외로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친절하고 인성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 또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 방법은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를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자신이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지 말고 원하는 것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며 타인을 조건 없이 수용해 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엄하게 대했고 이 태도는 타인을 대할 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라면, 선생님이라면, 경찰이라면, 의사라면, 종교인이라면 이러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기준을 제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설사 그 기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설사 그 기준이 너무나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제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편적이고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옳은 기준일지라도 타인을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며 판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나 추락이 먼저다. 중요한 변화 이전에 추락이 먼저 일어난다. 일종의 법칙이다. 추락은 당황스러운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추락 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한다. 바닥에 이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 성장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된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림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일도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 실패, 부상, 사고 등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버려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든 추락이 성공을 다시 가져다 준다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추락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한번 추락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법을 걷어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멋진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라는 공간과 비교해 인간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우주에 태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이보다 대단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지금 힘겨운 삶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며 다시 일어나 인생의 길 위를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부족하나마 응원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창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멋지게 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은 못하는가?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전부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 둘 사이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평화와 고요함을 얻기 위해 그토록 시끄러운 세상에서 노력과 변화를 외치고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성공과 행복은 결국 평화와 고요가 아닌가? 그걸 왜 노년이 다 되어서야 얻으려고 하는가? 지금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에 최대한 머물러 보라.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내일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 생각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고요함과 행복이 요동치는 사랑 사이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과 사랑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인생을 그 속에서 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이라는 소풍 잘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웃으며 눈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괴로울 때 사랑을 생각하라. 가장 힘겨울 때 사랑을 떠올려라.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사랑에 관한 기억과 추억을 꺼내라. 사랑을 베풀었던 순간을 언제든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서랍에 저장하라. 사랑을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나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추억들을 쌓아 나가시고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 부자가 되어 여러분이 괴롭고 힘겨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랑을 떠올려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심이 폭발해 우리를 후회와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죄책감에 휩싸여 몸부림치게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분노는 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에 큰 문제로 드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겨운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지만 분노가 폭발하려 할 때 재빨리 사랑에 관한 기억과 추억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그 사랑의 기억을 즉각 떠올려줄 사랑을 저장해 두거나 지갑, 차 안, 집 안에 사랑의 기억을 소환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비치해 두신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사랑이 분노와 증오를 덮어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을 많이 만들어 저장하시고 그 사랑을 잘 꺼내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인 다이어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라. 우리는 평생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느라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인생은 하나의 목적지가 있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인생을 사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출발인 동시에 도착이고 입구인 동시에 출구이며 시작과 동시에 끝이다. 우리는 어느 특정한 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우린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라.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환경은 위아래가 없는 우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구는 위, 높은 곳이 분명하게 보이고 아래, 낮은 곳이 선명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 환경에 놓인 인간은 서열, 계급, 직급, 부유함과 가난함 등으로 높고 낮음의 위치를 눈에 보이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 향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이를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산 정상을 목표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한 걸음의 낭비도 없이 위를 향해 발을 내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정진하다가 생을 마감하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모두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오르려고 몸부림칩니다. 해맑게 뛰어놀며 행복 가득한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학교라는 곳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성적이라는 것으로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고 서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라는 것으로 정해준 서열은 직업과 직급, 계급, 부를 결정해주면서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버립니다. 학교가 정해준 서열에 반기를 들고 저항해서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곳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인생과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사회의 시스템에 휩쓸려서 한 평생을 살아간다면 개미가 개미탑을 짓고 먹이를 찾아 나르고 알을 키우다가 생을 마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이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한낱 지구에 존재하게 된 생명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고집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소원일 뿐입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아주 잠시 살다 사라지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가 너무나 처량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워 신의 자녀 혹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부르짖어도 우리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찰나와 같은 순간을 생존하는 동안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감히 자신이 품을 수 없는 거대한 물리적 공간과 삶의 이치를 깨닫고 본능에 충실하다기보다 삶의 의미에 집중해
본능대로 살아가는 생명체와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새와 물속을 헤엄치며 살아가는 물고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듯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숙고함 속에서 멋진 통찰력을 발휘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높은 곳으로 향하는 인생길이 아닌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간다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찾아라.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누구인지 찾아내라. 당신도 당신을 찾고 있다. 우리는 동물, 식물, 자연, 미생물, 우주를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호기심에 의해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인생까지 바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누군가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은 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관적인 것 말고 지극히 객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듣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듣지 못합니다. 타인이 듣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를 타인들도 들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격차가 클 수 있고 격차가 크면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알 수 있으며 무엇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우주를 이해하는 것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광범위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는 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성장한다. 당신 안에 더 높은 힘을 불러내려면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삶의 성공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멀리까지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지의 싸움에서 결정된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호모사피엔스가 치열한 지구의 역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 중 한 가지로 추론 능력을 꼽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대한 추측, 상상, 예상,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인류를 현존하게 만드는 원동력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우리가 가진 추론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고 놀라운 예측 능력은 인류를 생존케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마법 같은 거짓에 속고 싶지는 않고 그런 마법 같은 일을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다르며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모두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입니다.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 최정상은 소수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해내고 싶은 열정이 가득해도 단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성공이라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보편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대다수는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최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가 되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닐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사는 것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상상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해내실 것입니다. 탈출하라.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한 인생 조언이 있다면 소유해야 한다고 집착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집착의 결과는 늘 이러했다. 무언가를 갖고 싶은 열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열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노예의 삶은 행복이 불가능하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승려들의 인생이 정답일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책을 소유할 때보다 책을 읽을 때 더 큰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느낀다. 소유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 그것들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나서야 한다. 행복을 위해 탈출하라.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혹시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표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꽉 막힌 가치관과 생각에서 나서야 할 수도 있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나오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 도전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며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의 꿈. 꿈과 현실을 분리하려고 하지 말라. 인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꿈을 꾼 자들에 의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꿈은 잠든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을 위한 선물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꿈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리고는 하루, 한 달, 1년을 살아내는데 급급한 삶에 치여 거친 숨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은 꿈이 뭔가요? 그러고 보니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꾸며 사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현실을 이겨낼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고민하고 찾을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마법 같은 우주 속에 생명이라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무엇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꿈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온 삶을 살펴보면 분명 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멋진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각 떨어뜨리기. 낙담하고 의기소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라. 내 삶의 가장 값진 보물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라는 말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존재적 근원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후회, 낙담, 불안으로 현재를 채운다는 것은 존재적 근원이 준 소중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언제나 생각을 현재 위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라.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는 선물입니다. 현재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며 실제하는 유일한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쁨으로 채우고 행복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상처로 남겨져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이 나를 일어설 힘도 없게 만들기도 하며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 오늘을 편히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현실을 마주해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어떤 사고들의 극단적 상황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인생은 우리가 쉽게 살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기에 낙담하고 불안을 겪고 있는 분들께 그리 쉽게 소중한 선물을 왜 거부하냐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같이 울어줘서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감히 현재를 행복으로 채워보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주는 불치병을 앓고 계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마치는 결정을 내리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가 참으로 연약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야 하고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평생을 찾아 헤매도 우주라는 거대한 장막이 가리고 있어서 답답하지만 기왕 태어났고 살아가야 하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저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주는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현실 속에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곧 감사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그 싱싱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결국 산다는 것은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감사의 실천 속에서 삶의 방향을 조율하라.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려고 하면 결국 급류에 휩쓸리고 만다. 제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저항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곧 감사다. 인생에서 감사한 일을 발견하고 찾아내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느 시대에는 악한 일이고 어떤 시대에는 선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웠던 시대가 있었고 인간의 존엄성에 작은 훼손도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조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만들 때 저항이 항상 있었고 당시에는 무기력하게 휩쓸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신분 제도가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함만을 찾아 묵묵히 살아왔다면 현재와 같은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을까요? 불합리함에 저항하지 않고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큰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무모한 저항을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좀 더 나은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누군가는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저항은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용기가 발휘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바른 저항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올바른 선택을 위해 깊은 통찰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이 세상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탓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만큼 인생은 강하지 않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삶은 비로소 강력해진다.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홀로 태어나 모든 역경을 스스로 이겨내고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하며 사랑의 힘으로 강력해져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과 친해져야 한다는 말은 자주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자신이며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도 자신입니다.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선배 등 타인에게 의지하는 연약함에 젖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받을 수 없고 줄 수 없다면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서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이 될 것이며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내가 사는 집. 나는 안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내가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몸은 내가 사는 집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기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넘치는 정보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 가지 핑계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 원치 않는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힘든 환경이 주는 거대한 고통은 한 개인이 이겨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 속에서 최선을 찾아 노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겨운 인생에 맞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숙면을 잘 취하지 못했었습니다. 자다가도 새벽 2시, 4시 대중 없이 깨고 한 번 깨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더욱 열심히 운동했고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울 때 독서를 했습니다. 어차피 못 자니 나를 위해 독서를 했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버텨냈고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신은
몸의 컨디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할 습관. 내 삶에 굳게 박힌 습관을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제거하거나 버려야 할 이유가 강력해야 한다. 오래된 습관은 온갖 핑계거리와 함께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킨다. 그러므로 우린 더욱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고치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성격, 성품, 인격,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친구를 잃거나 직장을 잃는 정도의 충격을 받아도 쉽게 바꾸지 못해 힘겨웠던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의 양육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얻게 된 상처, 여러분이 타고난 성향 등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깊이 새겨진 모습들과 습관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변화의 필요를 느끼거나 책이나 교육, 학습 등을 통해 변화의 필요를 느낄 때 시도하시면 언젠간 버려야 할 습관들이 점점 옅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며 완전히 소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성격, 인품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의 목표를 세워보시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꽃과 비교될 수 있다면 꽃망울을 피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겸손의 경지. 노자는 인생의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다. 첫째, 생명에 대한 경외. 둘째, 진실. 셋째, 온유. 넷째, 지지. 멈출 줄 아는 지혜. 노자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추면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모두 겸손을 향하고 있다. 겸손은 경외와 진실함, 부드러운 평화를 유지하고 만족을 하는 것이다. 겸손은 애써 참고 인자한 얼굴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아야 할 것이 없어서 즐거운 사람이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다. 우리는 물이며 물은 우리이다. 물은 다른 것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신보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모여 동물과 식물에게 자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렇게 물은 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소시오패스가 가지지 못한 덕목입니다. 이 자세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모두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는 덕목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씨앗 하나가 품고 있는 사과의 개수는 알 수 없는 것처럼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의 열매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여러분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의 이유, 왜 명상을 하는가? 우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하기에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평화로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로를 없앨 수 있다. 또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개선해주며 마음의 치유까지 가능하다. 이 모든 이유는 명상 수련을 시작하는 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혹시 명상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하루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살고 계신가요? 제가 성장할 때에는 일기를 많이 쓰게 했었고 그 습관이 남아 힘겨웠던 군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명상의 다양한 방법들은 쉽게 찾아 배울 수 있으니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깐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건강은 여러분 몸의 건강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저자는 명상이 신과의 의식적인 접촉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하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관론자에 관한 단상. 나는 실패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세상에 실패는 없다. 오직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극히 일부 경험하고 세상을 떠난다. 실패와 비관적인 생각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며 그 공포는 사랑으로 없앨 수 있다. 사랑이 내면에 자리하면 두려움은 버틸 공간을 얻지 못한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사랑이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희노애락은 시작되며 주어진 삶의 기간도 모른 채 암흑같은 미래를 걷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삶을 우리는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테의 영향을 받은 쇼펜하우어의 용기 있는 명철함이 니체, 헤세, 카프카, 카를 융, 프로이드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은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을 꿈꾸고 신화를 창조하고 종교를 만들어 인간과 인간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보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믿음은 강화되어 신념과 신앙을 굳건히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우리에게 실제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과 믿음은 삶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 속 문제들에 대한 참된 해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인간과 인간의 삶이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고 이 진실 앞에 우리 역시 솔직해진다 하더라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비관적으로 본 쇼펜하우어도 니체도 그 어떤 비관론자나 염세주의자도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존과 생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는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 살아갈 힘을 얻고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언젠가 태양이 생을 마감하며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각각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각각의 개인의 인생의 주인공이며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인생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